아니야. 밀가루. 네, 안녕하세요. 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품에, 제가 품에에서 그 인사를 했는데 되게 좋아해 주셨던 그런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똑똑, 저예요. 들어가요? 라고 제가 이렇게 품에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걸 되게 또 하늘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똑똑, 품에 고객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놓여져 있는 건 지금 음식이랑 스포츠가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스포츠보다는 음식이 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음식을 고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한식인가요? 네, 한식. 아, 네. 맵나요? 안 맵나요? 아, 빨갛나요? 국물이 있나요? 아, 답 얘기해도 되나요? 김치찌개? 뭐라 해야 되냐? 아, 고기인가요? 고기 아니에요? 그럼 고기가 아니면 면이에요? 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매운 것도 있고 안 매운 것도 있다고요? 닭이에요? 이거는 어려운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아, 잠시만. 무슨 색이에요, 그러면? 빨간색이. 흰색. 뭐야? 국물 아니랬죠? 순댓국? 설렁탕? 아, 수제비요? 어렵다. 아, 네. 쉽네요. 밀가루. 괜찮은데? 얼큰해. 네, 이제 지금부터는요, 품앱캠 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동안 여기에 있는 앞에 통이 단어가 있고 수식어가 있는데요. 요거를 조합을 해서 나온 거에 품앱을 보내서 하늘분들에게 정답을 유도하는 그런 미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는 도토리가 하나 나왔고요. 수식어는 자, 도토리가 하늘만큼 소중해.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자, 품에서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서, 네, 여러분 미션을 받았습니다. 꼭 맞춰주시길 바랄게요. 3분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를? 예전에 내가 파격적인 머리를 했는데 그게 뭐였죠? 그쵸? 한 다음에 일단 할게요. 준비 시작. 예전에 제가 파격적인 머리를 했는데 그게 뭐죠? 음식인데 초코송이라고 하시는 분. 그쵸? 그게 우리 팬덤 이름만큼 어떨까요? 하늘만큼 사랑해 나오고 내가 팬덤이 소중히 나왔어. 그러면 그러니까 땡땡만큼 땡땡. 토토리가 이제 안 나오는데? 토토리가 하늘만큼 토토리가 하늘만큼 사랑해? 아, 토토리가? 아, 거리가 거의 왔다. 아니야. 제발. 나왔어! 아, 성훈이가 하늘만큼 소중해구나. 아, 토토리가 하늘만큼 소중해. 아, 실패. 정답은 토리가 하늘만큼 소중해.
아 그래요? 성공이라. 와. 아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도토리가 하늘만큼 사랑에 또 뭔가 웃기고 소중해도 웃긴데 맞히는 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 맞춰주신 하늘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그거잖아요. 도넛. 네 감사합니다. 이게 와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와 어떡하지? 아,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했거든요. 아,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했거든요. 원래 오늘부터잖아요. 아 내일부터인가? 아,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했거든요. 아, 앞으로 품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냥 품에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 이야기도 하고 고민 같은 것도 얘기해보면서 조언을 얻고 하는 그런 품에의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니까 또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게임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또 쉬웠는데 이제 뭐 품에로 관한 게임을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요. 또 이렇게 간식까지 준비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늘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품에에서 만나요.